연결해주세요.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.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한국 핵마피아들의 사인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. 그동안 불법 방사성 폐기물 무단 투기와 기체 폐기물의 무단 방출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. 이런 탈핵 전환 시대 핵 재처리 실험과 고성능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을 원자력연구원은 전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.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위험성과 고비용 문제 때문에, 효과 때문에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져온 재처리 실험, 여기서 중단해야 합니다. 저희는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뿐만 아니라 핵마피아들의 대대적인 청산이 이 정부에서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핵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대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탈핵 팀장 조용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전국 자전거 탈핵 원정대에 따라서 대전의 타슈 자전거를 타고 시청에서부터 원자력연구원 앞까지 타고 왔는데요. 이 언덕베이가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. 탈핵이 있기에 힘들구나, 어렵구나. 하지만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지더라고요. 네. 아, 성공할 수 있다. 탈핵도 역시 우린 이뤄낼 수 있다. 라는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. 사무국장 유정수입니다. 오늘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우리 시민참여단에게 충성,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 충남 시민행동에서 시민참여단이 정말 마지막 선택을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왔습니다. 충남은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이 배치한 지역입니다. 따라서 발전소를 인한 고통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핵발전소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항상 마음속으로 연대하고 있고요. 실제 실천 옮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충남 시민행동이 앞장서서 신고도 옮기기 반드시 백지화 대표로 들었고요. 우리 시민참여단도 우리 충남 도민들의 국민들의 이런 염원을 담아서 지역 주민과 안전한 선택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